아 근데 상순아. 네. 아까 우리 프로 뭐 지금 아직 좀 더 녹화가 남았지만 어떤 거 같아? 아 괜찮아야죠. 괜찮아야죠. 형이 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나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진짜로. 그냥 어느 정도 막 미스트롯 같이 막 상상도 못 했는데 빵 터지고 아니, 막 그럴 그런 거 바라는 그럴 거면 아니야? 오디션 해야지. 일꾼 오디션으로 뽑아야지. 효리 여기서 탈락하고 예를 들면 일꾼도 오디션으로 해야지. 근데 모든 방송을 시청률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 당연하지. 이런 방송도 그 저런 방송도 아이.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 하나 정도는 그게 의미 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야. 효리 네 말대로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효리하고 토크만 해도 상순이하고 시청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거지. 왜? 어? 왜? 비슷해지잖아 그러면. 아. 아까 직전까지 갔었잖아. 상순이도 화를 냈었단 말이야. 아까 조안에서 나한테 짜증 내는 거 들었지? 제가요? 어. 아, 제가 언제? 오. 야 이게 뭐야? 부러졌어. 이거 완전 부러졌어. 야 이거 뭐야 이게? 아. 너무 힘든 거야. 야. 상순이 기가 막혀. 근데 좀 너무했다. 어디 잘 쉬셨어요? 네. 이제 가려고요, 사장님. 네. 시작할까요? 어디 기운 다시 찾았습니까? 아, 예, 찾았습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지금 사장님. 이거 부족하지 않아서.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남은 거리가 한 2, 30m 되는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좀 힘든 구간 같아요. 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네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네. 가자. 진짜 처음이다. 진짜 높아. 녹차나무 이렇게 높은 그냥 건 나무 같지 오빠. 처음 본 것 같아. 큰 나무는 웬만하면 안 잘라도 돼요. 그 장애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 하나 해서 하면 앞으로 한 20m. 어 이 뭐야? 말이 왔다. 네, 옆에 지원군이 지금 있습니다. 아, 먹는다 그랬지 말이. 아 예. 한 20m 구간이니까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면 부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20m면은 뭐 금방 할 수 있겠다. 어, 이거 봐. 그래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까 사장님이 한 시간 내에 끝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여기가 물집 생긴 거 그러네. 이제 물집 생기겠네. 아. 찍기엔 약간 민망한 정도니까 빨리 껴. 그 정도는 아니고. 두꺼운 거 하지 마, 내가 할게. 아니 근데 효리가 가끔 방송 나오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언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의도하지. 아 의도한 거야? 지금도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 효리가 노리고 한 거야? 손석희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건 그냥 나온 말이지. 아 그런 거야? 까불었지. 어? 까불었지. 아 뭘 또 까불어. 어린 게 뭘 한다고. 아 요즘은 또 꼭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드네. 힘들어도 내가 되돌아온 길을 보니까, 지나온 길을 보니까 아 그래도 잘 왔어, 느낌이. 야, 공감을 안 한다. 뒤로 가니까 토크가 나오나 보네. 앞으로 와, 돌아오니까. 알았다, 효리야, 나와. 아니, 제가 앞으로 갈게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자. 그래, 그래. 효리야, 뒤로 와, 좀 쉬어. 일로 와. 아이고. 그래, 인생은 이렇게 오빠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는 거야. 약간 요령이 좀 생기네 이게. 아, 이게 꺾으면서 하니까.
아, 아침에도 좀 알았으면 이게 훨씬 지금 아구가 덜 아플 텐데. 살만 하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 아, 그러니까 알겠다 싶으면 끝나고 알겠다 싶으면 가는 거야. 됐다. 어, 이거 뭐 나비네? 어디? 호랑나비. 어디 있어? 야, 이런 나비 앉아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무슨? 여기 있잖아. 우와. 봐봐. 무늬가 장난 아니야. 야, 무늬가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어. 이 안에가 안에가 안에가. 와, 저 색깔이. 모양 봐. 나 이런 나비를 본 적이 와, 이게 언젠가 싶다. 너무 예쁘다. 호랑나비는 아니네. 호랑나비 아니야? 노란색 호랑이색이던데 호랑나비는. 야, 야 이건 놔두자야. 아름답다, 자연은. 이건 자르면 안 되겠다. 야. 아, 얘가 또 앉아 있는 데인데 이거. 야, 거의 다 이거 끝인 것 같은데? 그치? 왜 끝이지? 아니, 조금 저기 앞에 애가 끝인 것 같아. 하... 오빠, 우리들이 끝을 봤어. 그래? 끝을 해냈어. 야, 끝을 봤다, 야. 어, 끝인 것 같아. 어이, 뭐야 얘? 이리야 제발. 제발. 야 말이 먹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힐링 싸웠는데. 야 이 소리 들어봐. 그러니까. 열무김치! 어머니 김치 먹는 소리. 야, 진짜 열무김치 소리 먹는 거잖아. 야,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야, 이거 너무 좋다. ASMR. 아니, 얘, 야, 먹방을 얘가 해야 되네. 거기 있다 감독님도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얘가 지금 보이는 게 없어. 얘도 먹다가 약간 맛이 이상하면 좀 멈추는구나. 닐스. 여기 어때요? 잘했대.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 네, 점심 시간 거의 아, 됐어. 지금 11시 50분이에요. 효리야, 물 좀 먹자. 안 잡히면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참 그 일을 많이 하신 얼굴입니다. 진짜 아니, 효리하고 진짜 그래. 얼굴 자체가 일을 많이 하신 얼굴. 처음 올 때랑 사뭇 다르죠. 어 지금이 아주 그 얼굴이 고개 숙여 보세요 한번. 아 예. 목에 하니까 시원해. 목이 따끈따끈하지. 어우 너무 시원하다. 네. 이제 저기 말이 보이잖아요. 네 말이 이제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잘라야 돼 그럼 아예. 언제 다 잘라 저거를? 근데 이거를 한 껌을 다 자르려면 사실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구획씩 또 살리고 자르고 이러면 서로 방풍에 의지되고 또 찻잎도 더 좋아요. 약간 부드러워져서. 뭐야 여기 봐. 야. 초원. 야 이런 풀이 무성한 평원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죠 오빠. 어 흔하지가 않아. 야 여기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넓은데 우리도 잘 못 보는데. 그래? 네, 집들도 있고 다 마을이. 어, 보통 여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둘이 참 잘 사는 것 같아. 잘 맞아? 어. 쟤를 누가 맞출까 그랬지. 어이 깜짝이야. 어이 야, 너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니? 나 지금 소름도 어우 깜짝 놀랐네. 쟤를 누가 맞추고 살까? 나도 궁금했는데. 야 만났어.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성 오빠도 웬만한 여자랑은 또 안 맞아. 안 맞아. 그래? 응. 왜? 네? 그 또 취향도 까다롭고. 그건 니 생각이야. 아, 그러니까 나니까 맞추는 거야. 어, 나니까 맞추는 아니야, 게 있어. 아니야, 나 웬만한. 나니까 맞추는 웬만한, 게 있잖아. 나 웬만한 애들이랑 잘 만날 수 있어. 왜 그래? 인연이 있어. 인연이 있는 것 같아.